지금 프랑스 파리는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행사 현수막들로 가득합니다. 이 파리 시내에 부산 다방까지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정부, 기업, 부산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그 현장, 조은아 파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시내 중심부 대형 쇼핑몰 앞에 부산이라고 적힌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홍보 대사인 이정재 씨와 BTS 멤버들 사진도 걸렸습니다. Grâce à un film qui s'appelle Dernier train pour Busan, j'imagine que ça doit être sympa à visiter et à voir. 내부로 들어갔더니 엑스포 마스코트인 부산 갈매기, 부기와 아기 상어 핑크퐁도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쓰레기 카드를 제거하면 믹스 커피와 동백꽃 에이드 등 한국과 부산을 상징하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자 하루 평균 50만 명이 오가는 오페라 가르니에. 대형 옥외 광고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Je pense que c'est un pays qui actuellement est en pleine expansion et que ça pourrait être intéressant de faire découvrir ce pays par justement l'exposition universelle. Sachant que c'est un pays qui attire beaucoup, notamment il y a les jeunes, il y a également 개선문 앞 도로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알리는 전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기차 10대는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 등 관광 명소 곳곳을 누비면서 운행합니다. 프랑스 주재 우리 문화원은 6.25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산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회도 열어 역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Vu justement qu'au centre culturel coréen il y avait cette exposition et vu que je trouve intéressant de découvrir de nouvelles cultures. 정부와 부산시, 기업들은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장 인근까지 설치한 옥외 광고로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